희철아, 너 가수 처음 할 때 어떻게 갔어, SM? 나 강원도에서 서울 버스 타고 올라와서 강원도에서 감자. 야, 어디요? 야, SM 어디요? 진짜 어디야? 진짜 친구 3명이랑 서울 구경하러 왔다가 야, 어디가 SM이요? 야, 어디요? 아, 진짜로 리얼 인터넷에 있어. 시간도 한 시간 정도 지각을 해서 그래서 아, 오디션 끝났습니다.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때 보따리 뭐 싸웠나? 그래서 왕자 보따리 보따리 오디션 해줄 캐스팅 누나가 어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래 그래 어 네 감자 먹으면 아 정답 희철이 강원도에서 왔잖아 처음에 서울말 못 배워가지고 네 서울 사나? 내 강원도에서 왔는데 칭찬해 칭찬해 친구를 살 수 있어? 어 나 왜냐면 친구를 고향 친구랑 통화하면 야 뭐야 밥 먹었어 야 뭐야 밥 먹었어 그래 어, 막 이런 느낌 어. 야 TV 봤어 야 어. 웃겨 웃겨 어, 아는 형님 웃겨 웃기다 이런 식으로 네 옥수수는 먹어봤나? 애들 인사 옥수수는 먹어봤나? 해봐 니가 뭐 이거 똑같이 해줘 나 못해 니 옥수수 먹어봤나? 니 옥수수 먹어봤나? 니 옥수수 먹어봤나? 어 저거요 말투를 저 미안한데 무시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옥수수 먹어봤나? 그때 규현이 몇 살이었어? 스무 살이긴 한데 빠른이라서 야 그 스무 살에 한 번도 모르고 그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사람이야? 왜 그랬더래요? 아무튼 네가 사람이더래요? 결론적으로 아, 내가 그 당황스러워 옥수수 감자 좋아하세요? 저 감자 드실래요? 나는 희철이. 왜냐면 뭐야, 같은 왜? 강원도. 왜냐면 내 캐릭터를 만들어 줬거든. 아. 그럼 그거 무슨 캐릭터인데? 희철아. 어. 도현이 하나 줘라. 도현이 강원도 어딘데? 아니 빨리 시그니처 멘트 하면서. 야 희철아. 이 감자는 먹어봤나? 도현이는 많이 먹어봤지. 그 제일 잘하는 한식이 뭐야? 강된장. 지금 어, 강된장 강민아의 강된장? 저기 소혜씨 이거 감자를 그렇게 먹으면서 맛있겠다 지금 민아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 언제 거예요?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거 오빠가 도현이랑 바로 강원도에서 따온 거야 방금 아까 쉬는 시간에 갔다 왔어 지금 희철아 어. 감자는 캐운 거야 따온 게 아니라 감자는 이렇게 따라 감자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